안녕하세요. 켄타 상균입니다. 저희는 오늘 멤버의 디바 편집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와. 네, 멤버의 디바는 밴드팀 친구들의 청춘 드라마라고 하면 될 것 같나요? 그죠. 삼각관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재밌게 보실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경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작곡을 하는 대학생 친구입니다. 저는 하루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하루는 저랑 똑같이 일본에서 한국에 유학으로 오는 그런 친구. 저랑 비슷하게 좀 귀엽고 밝은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첫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했고 감독님이나 PD님이나 진짜 열심히 해주셨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예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야. 그 우리 팀 막내가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없나? 아 나 진짜 근데 못 보겠어. 어땠어요?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일단 상균이는 촬영 시작하기 전에 같이 레슨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힘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는 신이 좀 많이 제가 울 뻔했어요. 우는 연기 몇 점? 아 70? 해줄게 70 정도로. 오케이 고맙다. 켄타 친구 같은 경우는 하면서 한국어도 되게 많이 늘고 이만은 자세가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6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점 맞아요. 점수 안 물어봤는데. 아니 상균이가 베이스랑 그 건반 두 개 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연기도 해야 되지 악기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켄타 친구는 아주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에? 누구지? 누구지?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상균이랑 같이 하면서 틀린 데 있으면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연습생 생활 했었을 때 발음 연습했던 거를 다시 제가 했어요.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하시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엄청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아직까지도 대사가 기억이 다 날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 많이 했던 게 시청자분들이 저 발음 때문에 집중이 못 하실까 봐 그런 걱정 많이 했고요. 그만큼 저도 많이 노력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상균이가 커버를 해주면서 다 같이 노력한 그런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상균 켄타는요 앞으로 가수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의 디바 팬미팅도 열릴 거니까 그쪽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의 디바는요 8월 10일 오후 1시 푹에서 최초로 만나 뵈실 수 있고요. 8월 11일 12일 SBS에서 밤 12시부터 본방 상태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멤버의 디바 많이 봐주세요.